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해야 되는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희의 전략, 모든 전략 자체가 기본적으로 커스터머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략이 맞춰져야 할 건가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니 AI니 VR이니 Always on, Always Connected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직원들의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많이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이 업무 향상을 위해서 뭔가 쓰여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전략이 거기에 맞춰지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스마트한 컴퓨팅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사용자의 경험을 더 낫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디바이스 관점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패드란 브랜드 자체가 생겨난 지가 한 27년 됐어요, 벌써. 가장 최근에 발표한 X1 4세대 요가 제품은 그 리지드하고 좋지만 역시 이제 터치라든지 폴더블하게 커밍도 이렇게 열려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엑소는 카본 7세대 같은 것은 카본 5로 만들었어요. 안전하고 공공하고 하지만 스틱한 디자인으로 유저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게 엑소 익스트림 2세대인데요. 올레드 4K 디스플레이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에 최고 사양의 CPU를 넣어서 프로페셔널 유저들을 한 제품들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 공간에 대한 면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한 오피스 이제 유연한 업무를 위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조직의 문화고 직원들이 제공하는 IT 제품 자체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죠. Think Smart라는 그런 기본적인 허브 솔루션에 AR/VR, 다양한 액세서리, IoT 디바이스들, 소프트웨어, 기업의 업무 환경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그럼 그게 어떻게 더 스마트한 비즈니스 연결된 건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메디컬 디바이스, 아니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든 스마트 팩토리의 디바이스로 사용되든 모든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제조 현장에서 IoT 게이트웨이와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서 어떻게 스마트한 공장이 탄생되는 거예요. 비주얼 컴퓨팅으로서 전체 디펙트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보고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걸로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을 계속 업타임을 늘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자들한테 경고 신호를 보내주고 현장의 진행 상황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고요. 나노와 나노 IoT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커머셜용 데스크탑이라고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팬네스 IoT 게이트웨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띵슈 솔루션이 데이터를 보호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시큐어한 스팟이 있는가 시선 감지 시스템으로 온라인 보안을 하게 하고 컴퓨터 내에 시큐리티 칩 자체가 내장되어 있어서 하드웨어 기반의 시큐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녀의 데이터, 아이덴티티, 온라인, 디바이스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디바이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훌륭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원샷에 그냥 모든 제품을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빌려 쓰고 쓰는 만큼만 돈을 내는 그런 모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T 디바이스 자산들 자체를 저 회사에서 다 매니지해 주니까 사실은 IT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게 좀 더 스마트한 기술을 우리 모두가 사용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인류가 처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의 전체적인 회사의 비전입니다.